사실 우리는 스즈키컵에 사실은 모든 거를 그쪽에다 조금 초점을 맞췄고 사실 아시안컵은 그 대회가 끝나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거를 스즈키컵에 맞췄고 1차 목표는 사실은 예선 통과였거든요. 운이 조금 저희한테 많이 조금 따라줬고 그런데 이제 운으로 조금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많은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니까는 다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도 사실은 많이 받거든요. 저는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남이 보지 않는 곳까지 조금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? 상대 분석이 상당히 저희 있는 조금 애들한테 잘 적용되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우리가 그 전 두 대에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팀 이기는 거에만 저는 초점 맞춰서 그런 준비한 것들이 결과로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 벤치에서의 웃음은 사실은 그 뭔가 해냈다라는 어떤 그런 표정? 네, 아마도 그랬을 거가 같아요, 지금 생각해보면. 지금 한국팀이 오히려 좀 이런 동남아시아 팀에게 고전했던 이유는 좀 뭐라고 좀 보시는지?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가지고 사실은 팀이 뭔가 감추고 뭔가 비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. 상대했던 팀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석을 했을 거고 그 분석에 의해서 상당히 고전했을 가능성이 조금 많고 상대가 준비만 잘하면은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. 동아시아 챔피언 한국하고 동남아시아 챔피언 베트남 경기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. 뭐 그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어떤 그 우리 베트남 선수들한테 뭔가 자신을 조금 선수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유도했으면 좋겠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감독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이기고 싶겠죠. 감독님은 항상 감독님의 철학은 이기는 게 철학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감독님하고 저하고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. 예. 베트남이 일본을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일본한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. 근데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팀의 어떤 거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?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에서 팀을 가는 건 아니고 시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객관적인 어떤 상황에서 제 컨트롤을 조금 하려고 그랬고 국내에서 이제 한일전 비슷하게 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. 이거는 일본하고 베트남, 베트남하고 일본의 경기고 베트남을 맡고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 경기하는 거라는 어떤 냉정함을 잃지 말자라고 예, 얘기했고 결과는 아쉽죠. 우리의 다음 목표는 역시 월드컵 예선하고 올림픽, 또 도쿄올림픽 예선이 이제 이어질 텐데 예, 저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모든 거를 조금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아주 높은 목표는 아니지 않느냐. 한번 뭐 도전해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1차 예선 통과해서 2차까지는 한번 도전한다는 게 준비 잘하면은 뭐 못 가질 게 뭐 있을까? 그리고 뭐 그런 목표가 있어야 또 일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저도 동기가 되는 거 아니냐. 또 얘기할 때도 저한테도 그래요. 넌 항상 너무 높다고. 근데 뭐 높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.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또 나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냐. 저희도 사실은 베트남에 처음 이제 감독님하고 도전하러 간다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의 부지런함과 우리의 성실함이 아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들한테 그런 모습, 좋은 모습 네. 통해서 한국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좋은 걸로 가질 수 있도록 그 일단 그걸로 시작하자라고 했던 거고 나의 선택을 내 스스로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힘들지만 예,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죠. 몸은 피곤해도 지난 1년 동안 사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님하고 저하고 가서 열심히 일했고 좋은 결과 났는데 베트남 축구 팬들도 있었지만 또 한국의 축구 팬들도 저희 베트남 선수들, 베트남 팀을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는 큰 힘이 됐고 또
국내에 계시는 팬들한테도 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어디서든 열심히 할 거고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